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만나 운동을 하는 시아버지 커플. 아, 좋아요. 아유, 아침 일찍 이렇게 일어나서 공기도 맑고. 이들이 매일 운동을 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운동하니까 진짜 좋은 거 있죠. 나이 드니까 잠이 없더라고요. 권선생님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응? 젊은 애들 자는데 왔다 갔다 하셔봐요. 얼마나 그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운동 같이 하자고, 응? 꼬여냈죠. 그래서 매일 이렇게 만나서 하잖아요. 운동을 하나, 둘, 셋, 그렇죠? 무료하던 시아버지의 아침을 활기차게 만들어준 여자친구. 아이고, 뭐 이렇게 뽑아내. 아이야. 연습 좀 하세요. 다시 반대편으로. 그치. 쭉. 하지만 그녀의 진가가 빛나는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이제 그만 물 마시러 가요. 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 어? 열심히야 운동인데. 아니. 아, 전세냈나? 어떻게 또? 왜 그래요? 왕까칠 영감님의 본성이 나타나자 바로 제압에 들어가는 그녀. 아, 우리 양미사가 큰 소리 지르는 노래해. 그건 괜찮아, 그건 좋아. 어? 근데 저게 뭐야, 저게? 동네에 들어가서 시끄럽고 말이야. 조용. 자. 노래에 맞춰 춤까지 춰보이는 정순 씨 덕에 결국 화를 내지 못하는 시아버지. 아이씨, 끓는다 끓어. 수시로 끓어오르는 그의 까칠 본능을 잠재울 명약은 역시 그녀뿐입니다. 아유, 개운하다. 됐어요. 네, 우리 양미사 때문에 내가 참는다. 내가 웃어야지. 아유, 왜 남이 이렇게 간섭하셔? 아유, 남이 일이 아니잖아요. 참네. 아우, 지렵게 운동하는데 왜 시끄럽게 웃습니까? 결국 손 꼭 잡고 산책하는 것으로 이날 운동을 마무리하는 두 사람. 그날 오후. 시아버지가 한 상가로 들어서는데요. 가난한 피난민의 아들로 태어나 가진 고생 끝에 자수성가한 그는 사실 이 상가의 건물주입니다. 아직도 건물 보수나 월세 등은 직접 관리하고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어머 사장님 오셨네. 예. 어떻게 날짜가 지나가지고 말이죠. 난 그저 기다렸는데 뭐 연락도 없고 내가 믿고. 단 하루의 오차도 용납하는 법이 없는 시아버지. 그리고 이게 아래가 좀 깨끗하게 좀 써야지. 그대로 제가 깨끗이 치우고. 그래요. 안녕하세요. 예. 다시 한번 가게 안을 꼼꼼히 살핀 후 그가 향한 곳은 바로 상가 안 부동산인데요. 어, 이 사장 계시네. 네, 어쩐 일이세요? 네, 아유. 그가 이곳을 찾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늙음하게 그 참 좋은 여인을 하나 만나가지고 같이 살 집을 하나 구하는데 구하려고 그랬는데.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이, 축하는 무슨? 아, 그런데 집은 사장 여기 건물 407호도 비어 있잖아요. 아이, 애들하고 가끔 게 싫고 좀 멀리 좀 떨어져가지고. 아. 둘이 뭐 다개조 살라고 늙음하게 뭐 있겠어. 아, 예. 여자들이 그 살림하기 좋고 편한 집. 아. 좀 조용하고. 그런 집이면 되지 뭐. 알겠습니다. 그래요. 걱정하십시오. 예. 들어가시죠, 사장님. 예, 연락 기다릴게요. 예. 그래. 정식 프로포즈도 하기 전에 집부터 알아보는 시아버지. 재혼을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아이처럼 들뜨는 모양입니다. 하고 싶지요. 왜냐면은 처음으로 내가 만난 여인 중에 아마 더 이상 좋은 여자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욱더 욕심이 나고 빨리 결혼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날은 데이트 코스도 아주 특별한 곳으로 정했습니다. 흥겨운 노래로 가득한 댄스 교습소. 춤을 배워보고 싶다던 여자친구를 위해서인데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신가 봐. 아이, 무슨 부끄러워.
안에서만 만들어. 하긴 부부가 부부라면 손 안 잡고 들어오시지? 모세가 들어오시는데 친구? 계속 싱글. 친구. 쭉 싱글. 좋은 친구, 좋은 싱글. 아 예. 보기 좋으시네요. 네? 앞으로도 쭉 싱글일 거라는 정순 씨의 말에 표정이 굳는 시아버지. 막춤으로 그 섭섭함을 풀어내 보는데요. 고수님 이런 거 처음이에요? 누구보다 즐겁게 연애를 하고 있는 그녀가 왜 결혼만은 거부하는 걸까요? 아니 젊을 때 못 모르고 애를 낳잖아요. 그거 키우느라고 엄청 고생했어요. 그러다가 친정아버지가 병치레 말도 못하게 하셨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도 지쳐요. 지금이 최고의, 최고의 처녀 시절, 최고의 젊은 시절, 아주 멋진 시절. 더 이상 말해 못해요. 아이 참, 나는 지금이 제일 좋아요. 인생의 황혼에서야 비로소 되찾은 자신의 삶. 이제와 결혼이라는 틀에 묶여 자유로운 생활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게 그녀의 생각인데요. 황혼 재혼을 꿈꾸는 시아버지와 연애만 하겠다는 여자친구. 다른 사람들 생각은 어떨까요? 저는 찬성적인데요. 아, 여러분께서 이 나이에 두 분이 어떤 이렇게 서로 잘 윤회를 지내면서 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난 찬성입니다. 아주 참 두 분 잘 어울리시는데요. 저는 결혼 반대예요. 왜냐하면 젊었으면은 뭐 좀 상관없는데 나이 들어서 하면은 아무래도 남자가 더 좀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면 아파 병수발 해야 돼. 또 하면 이쪽 저쪽 자식들끼리 재산 때문에 또 싸워. 아우 골치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냥 결혼하지 말고 연애만 쭉 신나게. 저는 그런 주의랍니다. 연애주의자. 네. 결혼하지 마세요. 그래도 같이 사는 게 좋습니다. 그냥 즐기세요. 역시 누구에게나 쉽지만은 않은 선택인가 봅니다. 그나저나 댄스 교습 후 내내 심기가 불편한 시아버지. 이번엔 정순 씨의 애교도 통하지 않는데요. 선생님 어디 보고 계셔? 이쪽 보셔. 이쪽 이쪽. 나 쳐다봐야지. 선생님 아까 댄스 학원에서 그 말한 걸로 삐졌구나. 그죠? 삐지긴 뭘 삐져요. 아이 뭐 삐지셨네. 자 웃어보세요. 삐지셨어. 에이 나 오늘 가야 되겠다. 선생님 삐져서 가야 되겠다. 안 되겠어. 아니 결혼을 왜 자꾸 안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에? 아이 몇 번씩이나 말씀드려요. 결혼 못 한다니까. 지금 얼마나 좋아요. 지금 어? 날마다 만나서 데이트하지. 맛있는 거 먹지. 운동하러 가지. 하지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시아버지. 그런데 그때. 아, 이 저것들이. 아유. 아유 어디 가시오. 아, 저것들 어른데 고쳐주지 누구십니까. 가뜩이나 까칠해져 있는 그의 레이더망에 딱 걸려든 어린 커플. 너도 보고 해야 돼? 이거 내가 누구니까 그렇지. 아, 여친이면 다야? 그럼 나랑 왜 사겨? 내가 너. 게다가 가까이 가서 보니 다름 아닌 손녀딸 현아였습니다. 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 얘 누구야? 아 그냥 친구예요. 어떻게 인마 남자 친구가 돼? 제 남자가 친구가 되죠. 지금 옛날이에요? 네가 와도 저 할아버지야? 아 진짜 짜증나 진짜. 짜증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아 할아버지 내 친구한테 왜 그래? 어떻게 친구? 손 안 나 이거? 아니 왜 그러냐고 진짜 쪽팔리게. 아니 너 가. 아 그냥 가 빨리 가! 아 빨리 야, 가라고! 어디 가 이거! 아 할아버지 그만해! 쪽팔리다고요 진짜! 쪽팔리지 인마 뭐가 쪽팔려! 아 쪽팔려 그만해! 친구 앞에서 뭐 하는 거냐고! 왜 애한테 그래! 아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애 놀래겠네! 아 진짜 할아버지 때문에 쪽팔려서 못 살겠다고! 울지 마 울지 마 괜찮아! 아 짜증나요 진짜! 아 하지 마세요 진짜 노세요! 급기야 울면서 가버리는 손녀. 아니 왜 애한테 자꾸 그래요? 왜 엉뚱한데다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래요? 아유 참네. 요즘 애들이 다 그렇다니까. 응? 아 승질 부릴 거를 승질을 부려셔야지. 아차로가는 어른들이 못쳐줘야지 누가 합니까? 아이 그건 그렇긴 하죠. 그래도 애 얼마나 무한하겠어.
결국 엉뚱한 데 화풀이를 하는 모습으로 여자친구를 실망시키고만 시아버지. 그에겐 오늘 하루가 참 깁니다. 다음 날 다정하게 손까지 잡고 장을 보는 정순 씨와 주영 씨. 겉절이 할 때는 이런 부추 있어야 돼. 넣으면 맛있겠다. 시아버지의 연애 코치인 며느리가 수습에 나선 모양인데요. 제가 어머니하고 데이트하고 싶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뺏어왔어요. 은근히 그러는 척하면서 며느리하고 데이트하는 거예요. 아유, 배추가 실하고 좋다. 엄청 크네. 회 얼마예요? 네, 여기 이거. 네, 이거 한 단하고? 네, 54,000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고맙습니다. 많이 파세요. 요리를 가르쳐달란 핑계로 정순 씨에게 데이트를 청한 며느리. 살가운 그녀의 애교에 정순 씨도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희 호떡 두 개 주세요. 그죠? 아니요, 먹고 갈게요. 맛있어 보이네. 엄청 맛있죠. 시장 때 최고라니까요. 그래. 어디 고부간이에요? 시장. 저희 시어머니 오셔가지고 엄청 공들인 여사님이세요. 진짜 친정엄마 같아, 친정엄마. 그래서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세상이 다 훤해 보이네.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맛있죠? 맛있어. 요새 어머니 소화 잘 안 되신다면서요? 그렇긴 해요. 소화가 안 돼서 좀 그렇긴 한데. 내가 우리 어머니에서 양파즙 주문했다니까요. 정말 양파즙? 네. 그게 건강에 좋게. 괜찮으시면 저한테 전화 주셔야 돼요. 혼자 있으실 때 아프시면 엄청 서럽다. 아, 요새 119가 얼마나 좋은데. 저 까인 거예요? 나 아버지 떠나서 어머니 엄청 사랑하는데. 까이기 무슨. 신세지기 모아서 그랬지. 그런 게 어딨어요. 정순 씨의 건강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며느리. 그새 둘 사이에 정이 들어도 단단히 든 모양입니다. 도전! 근데 오늘 보니까 제 마음을 확 굳혔어요. 우리 시어머니로 꼭 모셔야겠다. 우리 아버지한테 진짜 좋은 일이 되실 것 같아요. 너무 다정하고 좋으세요, 진짜. 뵈면 뵐수록 더. 친정엄마만큼, 제 친정엄마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친정엄마가 다시 이렇게 오신 것 같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날 밤, 주영 씨의 집. 맛있어 보이지? 네. 이게 사과하고 배하고 이렇게 갈아가지고 갈아가지고 이렇게 넣는 거야. 저는 겉절이 이렇게 과일 들어간 거 처음 봤어요. 에이, 당연히 처음 보지. 이렇게만 얼마나 안 맛있는데. 맛있게. 둘의 다정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한없이 흐뭇한 시아버지. 그 선생님 뭐 하셔? 텔레비전 보셔? 이리 오세요. 겉절이 맛보셔, 맛보셔. 아, 이거 너무 보이해서 보기가. 내친 김에 직접 김치까지 먹여주는 정순 씨 덕에 어제의 서운함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야. 아버지, 누가 한 게 맛있어요? 제가 한 게 맛있어요? 여사님이 한 게 맛있어요? 아, 또 신기하다. 아이, 여사님, 아버지 표정 보니까 여사님 한 게 더 맛있네. 아, 점점 조금만 더 배워라. 오늘 네? 아주 배웠다니까. 누가 봐도 영락 없이 단란한 가족의 한때입니다. 저 쓰레기 좀 버리고 올게요. 응? 아, 무슨 쓰레기를 버려? 왜? 선생님, 어디 가셔? 어? 잠깐만. 아, 예. 뭘 도와드릴까? 뭘 도와드릴까? 조기. 쓰레기. 아이고. 아버님, 아니. 제가 할게요. 아, 일라. 아버님한테 부탁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부드러우신 분인데. 말만 하면 다. 다녀오셔요. 아, 예. 네. 아버지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 아니, 왜 그래? 며느린 난생 처음 보는 시아버지의 모습이 낯설기만 한데요. 아이고,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네. 그러니까. 아버님이 원래 말투만 그렇지 속이 얼마나 부드러우신 분인데. 아이고, 알죠. 그러니까 제가 모시고 살죠. 그렇지? 그럼요. 그게 알아보기 힘들다. 맛있게 돼서 아주. 그런데 그때 생각보다 빨리 퇴근을 한 남편. 오늘의 일과가 끝났습니다. 어? 뭐 하는 거야? 이 시간 웬일이야 저기서? 아드님 오셨네. 네. 아이고, 한번 뵈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뵙네요. 양 여사님 요리 솜씨 좋으셔가지고 한수 배우려고. 저 아주머니 저랑 잠깐 얘기 좀 하시죠. 무슨 아, 저랑이요? 네. 저 혹시 아드님이 양이수 씨 맞죠?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셔? 진짜네. 아버지 꼬뚜겨서
아들한테 차 사주고 아버지 이름으로 대출받고 몰랐지? 그런 아줌마야. 아이 누가 설마. 사람 함부로 믿지 말라고 제발. 아니 무슨 소리야? 왜 그래? 아니 고승재님 아드님 말하는 게 다 들으셨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하고 따로 얘기합시다. 아 뭐 따로 얘기해요? 따로 얘기해. 여기 다 있는 데서 얘기해요. 무슨 얘기? 뭐 우리 아들한테 돈 주셨어? 아니 이수가 살라고 노력해서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데 뒷받침 안 돼서 내가 좀 도와줬어. 아니 왜 나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아버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전에는 꽃뱀한테 날리고 이번에는 모자 사기다. 뭐라고요? 야 말 좀 좀 해라. 고생 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아니야. 자식들 몰래 정순 씨 아들에게 돈을 빌려준 시아버지. 당황스럽게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정순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를 해요? 아니, 들어가시고 오늘은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했던 일이 결국 큰 오해를 불러온 상황.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시아버진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시아버지만큼이나 심란한 또 한 사람, 바로 며느리 주영 씨인데요. 요새 완전 마음이 복잡하죠. 그 아드님이 이틀 뒤에 돈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갚는다고. 뭐 이런 상황도 처음이고 마음도 복잡스럽고 정리도 안 되고 심란하네요. 아버지는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시고 어디 갔다 오시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시고. 아휴, 밥이나 드시고 다니시는 거 몰라요. 남편하고 며칠째 말도 안 한다니까요. 둘이 눈도 안 마주치고. 아 중간에 저 불편해 죽겠어요 진짜. 시아버지의 재혼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응원했기에 실망도 큰 주영 씨. 그녀로선 지금 이 상황이 가시방석이나 다름없습니다. 너 아버지 오셨어요? 야. 아버지 진지 잡수셨어요? 좀 뭐 대충 먹었다. 자 애미야 네. 잠깐 이리 좀 와봐라. 예 네, 아버지. 집에 돌아오자마자 두 사람을 불러모으는 시아버지. 표정이 사뭇 심각한데요. 더운데 어디 다녔어요, 아버지? 이 부동산 소리인데 다 너희들 앞으로 돈이 났다. 에? 이게 뭐라고요, 아버지? 네, 이서도 변호사 기부 다 깨끗한 정리했어. 줘봐. 그가 내민 건 다름 아닌 재산증여 관련 서류들. 결혼을 위해 모든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니 도대체 왜 이러세요? 내가 재산 때문에 그래요? 아니야. 나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죽는 날까지 같이 한번 살고 싶어. 그래서 그런 것이지. 어차피 모두 반대가 될 것이니까는 그리 알고 더 이상도 이해하지 말자. 전부를 잃게 되더라도 꼭 한 번은 다시 사랑하는 사람과 살아보고 싶다는 시아버지. 어쩌면 그가 하고 있는 사랑은 세상이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뜨거운 걸지도 모르겠습니다.